공수하고 이제 엉덩이 안 빼요. 어제 아쉬운 선생님이 와우 이렇게 엉덩이 안 빼시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위화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 엉덩이를 좀 빼야지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아 막 이랬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뭐 한 몇 발자국만 걸어도 막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뼈가 좀 더 맞춰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맞춰졌나 봐요, 더.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안 빼고, 야, 요가의 힘이 이 정도로 크구나 하는 게요. 그 제가 지금 어금니 있는데 수술했거든요, 치과요. 뭐 수술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간단하게 물론 하긴 했는데, 그 서울대 치대 외래 교수하고 계시고, 원래 이제 교수하셨다가 저처럼 그만두시고 그냥 이제 개인 치과 하고 계신 김용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이렇게 꼬매 보시더니 20대나 30대 뼈 정도의 건강이라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막 너무 재생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심을 박아놓은 데 근육들과 신경들이 확 찼나 봐요. 그걸 잡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정도의 재생 회복력은 아주 건강한 20, 30대의 그 움직임과 똑같다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시람 선생님은 뼈가 쓴다. 원래 지금 상태에서는 허리가 재생이 어려운데 나이가 많으니까요. 60이 이제 다 돼가니까 그게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에콜스 요가 덕분에 이게 이제 재생 효과가 어마무시한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꼬매시면서 마치 요 나이 때 저처럼 54 정도 되면, 50살 넘어가게 되면 코르크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래요. 그래서 이게 잘 흔들리고 빠지고 막 그러나 봐요. 그리고 촘촘하게 그 꼬매지를 못하나 봐요. 잘못하면 이게 이상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워낙 탄탄해가지고요. 그냥 얼키설키 꽉꽉 묶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한 시간 내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환자의 건강이 가장 당신의 기쁨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에콜스 요가가 살리는구나. 뼈도 살리고 이도 살리고, 그래서 와, 정말 관절도 살리고 척추도 살리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그 아침에 하는 그 패턴도 굉장히 좋고요. 문화센터나 아슈람에서 만나서 하는 그 시간에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가서 인도에서 뭘 잘못 먹고요. 갔던 게 한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혈관 나이가 17이라 그랬으니까 한 18 됐을까요? 그리고 근육 나이는 한 21살 정도 됐다 그랬으니까 22살? 그럼 뼈는 20대에서 30대? 이러면 몸은 아주 건강한, 채식을 하지만, 예, 채식하면은 보통 뼈 어떻게 해? 이러는데, 뼈가 뭐 20대, 30대라고 그러고 혈관이 17살 막 이러니까, 어우, 좋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풀무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을 위해서 채식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나를 위해서도, 자연을 위해서도 채식이 더 좋지 않나. 저는 채식하고 나서 물론 배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 배가 채식 때문은 아니고요. 뼈를 잡는 힘이 무너지면서 아마 그 배가 늘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채식을 안 했다면 살이 어마무시하게 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채식해서 뼈가 건강하지 않아요. 관절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탄지, 비타민, 무기질 요거를 잘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나도균 원장님은 견과류만 내가 3개월 매일 딴 거 전혀 안 먹고 먹어보니까
영양 밸런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견과류를 좀 열심히 고루고루 좀 드시는 것도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엔자이어티. 뭐 너무 잉글리시 했나요? 갑자기 저 말하고도 갑자기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석사과정 때 91년도죠. 제가 87학번이니까 그때 그 정청희 교수님 이미 뭐 그때 퇴임하셨으니까 아주 오랜 전에 서울대 스포츠 심리학 교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만났던 허정식 선생님, 그때는 박사님이었는데요. 박사님을 호원대에 제가 학과장으로 가면서 요가과요. 학생 처장으로 계셔서 또 만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이 막 이러면서 뵀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사표낼 때 허차장님의 말, 허정식 학생 처장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 사표 내는데 엄마한테는 허락 받았니? 뭐 이러시는 나이가 몇 살인데 사표를 엄마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허락 받았니? 막 그러셔서 교수님 제가 혼자 해야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매일 데려다 줬어요 아빠랑. 그래서 호원대 다닐 때도 유치원생처럼 엄마 아빠가 시골이니까 거기서 모텔에서 자야 되니까 그리고 맨날 데려다가 같이 옆방에 엄마 아빠 주무시고 저는 방 하나 얻어서 온 식구가 1년 동안 움직였던 유치원생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기억이 나요. 제가 갑자기 불안과 초조를 얘기를 하면서 말이 삼초포로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허정식 처장님하고 그때 계셨던 여러분들하고 배웠던 게 이제 저는 응용 심리를 했는데요. 모터 러닝, 모터 컨트롤 하니까 거의 운동 역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질 않아서 스포츠 심리학의 응용 심리학, 멘탈 프랙티스, 멘탈 트레이닝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공부한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게 불안이라고 안 하고 엔자이어티라고 그러셔서 그게 그냥 훅 나왔어요. 근데 그 불안한 증상, 초조하고 불안한 증상에 대해서 스포츠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은 선수들이 경기를 임할 때 아니면 운동을 새로 배울 때나 이런 때 활용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커스. 그래서 운동 능력의 향상과 실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잘 발휘하느냐에 그 아주 메인 포커스에 맞춰지는 그런 심리였거든요. 근데 이 불안 초조는 꼭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죠. 아주 큰 불안 초조함부터 미세한 떨림과 같아서 이게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아닐 수도 있지라고 할 정도의 아주 가벼운 불안 초조 증상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의 그 휑함, 누군가를 만나고 났을 때의 휑함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들어올 때그 따뜻함과 온기가 남아서 문자를 더 남기고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전화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있죠. 근데 그 휑함 속에는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의 그 휑함 속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아까 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폭로하고 다니지는 않을까?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는 음식 조절을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아, 내 뱃속이지만 변이 잘 나올까? 오늘 내 관절과 척추는 나를 잘 버텨줄까? 이제 우리 나이 때도 되면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면 아, 이 통증을 오늘은 잘 조절할 수 있을까까지 가게 되잖아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 직장을 잘 찾을 수 있을까? 내 삶은 잘 나아갈 수 있을까? 기타 등등의 불안 초조함은 계속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집착하고
가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 집착하고 가래하는 그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 증상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려움과 공포심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같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가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면 거기에 꼭 동급으로 봐야 될 게,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중요하게 그 무게감을 두고 봐야 될 게, 내가 뭐에 집착하지? 뭐를 가래하고 있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 잡고 있는 걸 놓칠까 봐. 그게 물건이건, 마음이건, 상황이건, 환경이건, 잡고 있는 걸 놓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건 이미 나로 하여금 흔들림을 만들게 되고요. 그 흔들림 속에서는 떨궈져 나가는 것, 그 떨궈져 나가는 것 중에서는 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걸 볼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럴 때는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 나의,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느끼면 초조하고 불안한 폭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떨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의 그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내 재능이 발휘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루틴을 만든다는 건또 하나의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조건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이 없는, 그리고 그러면 루틴이 없는 그 상태에 가게 됐을 때 내가 나의 재능을 발휘하게 돼요. 이게 바로 허재 선수예요. 허재는 루틴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농구의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왕팬이어가지고 88년도에 그 올림픽 할때 옆에서 사진 찍은 게 아직도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데 사진 한 번만 막 이렇게 요즘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와서 반가운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아예 없다 그러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는 뭐 펜싱 할때뭐 뭐를 어떻게 하고 뭐 내가 운동할 때뭐 어떻게 하고 뭐 발레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얘기하면서 어우 농구 대통령이니까 뭐 운동화나 뭐 이런데 뭐 그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운동화는 잘 신고 끈잘 묶으면 되지 땡. 야, 멋지죠. 예, 그래서 어디도 기대지 않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물론 있겠지만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넘어가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엔가 기대는 게 없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재능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나그 상황이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까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근본이 되는 집착과 가래, 그리고 어디엔가 기대는 마음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2분 집중 명상을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쉬면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해야 하고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도 할수 없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숨을 고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버거운 마음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세요. 천천히 콧구멍, 가슴, 복부까지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자, 계속 요가 수트라 읽어드리는 동안 집중해서 호흡을 하시면 그 호흡만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보다도 내면에 집중하는 힘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호흡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조금 반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다섯 가지 마음 작용은 바른 지식, 오룩, 불면, 분별, 수면, 기억이다. 바른 지식은 직접 지각과 추론과 경전에 근거한 지식이다. 오류는 그 대상의 본질에 근거하지 않은 틀린 지식이다. 분별은 언어만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어서 실재하는 사물이 없는 것이다. 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작용이다. 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작용이다. 자, 그러니까 수면 중에는 이태영 박사님은 마음에 있는 암흑 요소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면이라는 마음 작용도 억제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아주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기억은 경험한 대상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경험한 대상을 잠재의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기억이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쾌락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탐욕이 일어나고 고통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증오가 일어나듯 이것도 번뇌의 원인이 되는 마음 작용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경험한 대상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죠. 과거에 머물고 있고 기억이라는 건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멀어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되는 상태요. 실천 수행과 욕망 포기에 의해 그 마음 작용을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마음에서의 욕망을 포기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중에서 실천 수행은